너무 아름답네요. 눈까지 와서. 네. 아. 안녕하세요. 한의사 권현입니다. 지난주에 이어서 또 찾아뵙습니다. 오늘 여기 함께 하실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? 운동하는 중이셨네요.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.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.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. 근데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. 네. 어우, 약봉. 치과에서 치료받으면서 먹는 항생제랑 뭐 그런 약이고요. 아이고, 이렇게 많은 약을 드신다고요? 혼자? 4월달, 5월달에 당뇨, 그다음에 골다공증, 관절염, 백내장, 노안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. 아이고, 이게 자랑할 건 아닌데 이렇게 오래 병원 다닌 게 작년 올해 다닌 병원 기록들인데요. 당뇨병은 다른 합병증도 유발하고 또 갱년기와 함께 왔기 때문에 다른 질병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병이 당뇨병이라고 생각해요. 요즘 병원 가기도 참 힘든 때인데 예, 많은 병을 한 번에 이렇게 앓게 되셨군요. 혈당이 212로 굉장히 높게 지금 측정되고 있고요. 또 피검사에서 보이는 당화혈색소가 6.5%로. 당뇨라는 건 결국에는 혈관 질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. 당뇨가 심하게 되면은 혈관에 염증도 생기고 혈전도 생기고 해서 혈관을 결국 막게 됩니다. 그래서 눈에서 망막병증은 실명을 일으키게 되고요. 말초혈관을 막게 돼서 다리로 가는 신경 그리고 혈관들이 혈관에 혈액을 공급할 수 없게 되면은 사지가 괴사가 되거나 그러면 절단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.